피해를 칠줍니다. 격분. 14, 24. 마요. 성낙껍. 분개 울화 광풍 분개보다 왜 관절 부수기가 더 나아 보이지? 몸풀기 관절 부수기 이마요 무외내평 무외내평 짚으면 이제 추월만 나오면 되는데 내평까지 짚을 필요가 있나? 이대로 넘어갈까? 뭐야 분화 왜 강화했어? 병요정 회피도요. 슬라임은 엄청 쉽게 잡겠는데. 얼불각 보려면 3장인데 쪼개는 가면도 있어가지고 추월만 나오면 끝나는 거네. 물음표 쭉 보죠. 상섭이랑
모래시계 일을 한다. 외전. 헐. 벨트 돈 조금만 더 있었으면 쌌을 건데. 아짐석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아까 4배나 평화 넣는 게 낫겠다. 환장이어도 될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안 도는데. 뭐라고요? 4의 2승. 네, 니마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약하진 않은데, 이게 언제쯤 돼야. 아직은 갈 길이 먼 거 같은데. 그릇. 오예. 마키나 줄까? 마음의 옷을 쓰려면은 마키나 주기는 좀 아까운데. 네, 무한 만드는 게더 중요하니까. 마키나는 어차피 소멸카드니까. 학습 넣으면 무한 되긴 한데, 굳이 지금 무한의 목숨 걸까까지는 없으니까.
순무 편직할 연막탄. 연막탄 너무 쫄보겠지. 드루 하나 정도만 챙기면 뭐. 무회 뽑기 성공. 개셋. 마키나 아까 정령밥 줬으면 리필되네. 근데 저 필요 없어. 낙겁? 낙겁 하짐석. 커피? 만구는 좀 그렇고. 커피 아니면 성낙겁. 마키나 있으니까 낙겁 하짐석 이렇게 하자. 상점에서 다시 오고 무한덱 어쨌든 노려보고. 여기 두 장 지울 수 있네. 이걸 이렇게 많이 맞아? 포션을 그냥 쓸걸 그랬나? 파워카드 싹 다 밑에 있네. 저거 왜 안 나가죠? 몸풀기. 아까 못 먹은 포션 벨트가 아쉽네. 도박집? 제거가 낫겠지. 나중에 상태 이상도 생각해야 되고. 회중시계. 회중시계도 없으면 이제 돌릴 수 있다. 정신수양도 넣어가자. 이제 무한은 됐죠? 미라손? 아. 아. 연습 미션이니까 쫄보처럼
도망이나 가야겠다. 엘리트 안 잡아. 근데 강화할 것도 없네. 학습 축성 육체 수양. 펜촉. 순수 같은 거 먹어가지고 상태 이상 지워요. 1, 2, 3, 4, 5, 6, 7. 7장이면 상태 이상 들어와도 다음 턴부터는 돌릴 수 있는데. 아, 그러시구나. 강섬 광기 순수. 물음표 가서 괜히 출하가면 손해겠지. 공격카드 하나 버리면 수락도 상관없긴 하겠다. 이거면 달팽이도 상관없지 않나? 포션도 있고 손절은 손절도 필요없잖아. 마요 하나로 방어도 다 생기는데. 이거 무해부나 돌리다가 기생충 뜨면 막히는 대. 1개월 받고 1개월 더. 5309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력 있는 신입.
사색. 얼불춤 할 때는 너무 시끄러워서. 재빠른 사격 지워도 아무것도 안 되지 않나? 아, 달팽이. 요거는 포션 먹어야 쓰겠다. 어차피 달팽이만 잡으면 되니까. 허허. 재빠른 타격 고생만 하고. 이걸 가마솥을 사네. 드루는 들고 가야 상방에 상태 이상 다섯 개 들어올 때 대비할 것 같은데. 드로우 진짜 나올 수 있는 최악으로 나왔네. 심장전에서는 복제 포션으로 추월 두 번 쓸 거라. 카카털. 카카털 좀 여기서 주지 마. 깨시 있으면 클릭은 덜 해도 되겠네.
안녕하세요. 일부 유물 안 뜨게 패치했는데 왜 거기에 저거는 포함이 안 되지? 알 말고 여러 가지, 아니 알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안 나오게 만들었었는데. 아이 뭐 내가 그림만 알고 있겠지. 두근두근 석쇠 달력. 석재 달력. 아이랜더. 아니 근데 다른 캐릭은 어떻게 하냐? 이거 애니메이션 왜 없어? 1코어 15뎀 혈류 개쎄네. 킹류 1코 20댐 1코 20댐 카드가 있다? 엘리트 잡는 게 좋겠죠. 몸박. 설파 전장 혈류 겁나 센. 피엔피 와우. 강화할 예정이었던 애들만 강화 들어가네. 자가 형성 점토까지
뭐야? 위장 크림. 수비밖에 없는데 위장 크림 나오는 거 너무 많은구만. 와, 5개월. 와, 5개월. 밍오일이사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판. 아, 이거 주판 먹어야 되나? 가격 한 장밖에 못 채웠는데. 안녕하세요. 장화, 부칼, 지옥검, 파괴 마렵네. 까까. 혈류 이제 안 써도 잡겠지. 아, 수비 나빠졌다. 아이, 답답하네 이거. 내 쌍슬곤 절대적인 힘 포식, 뭐 거의 무조건 포식 같은데. 아니면 집을 보고 나서 주판 돌려도 될 것 같고. 룬피 주판 포식. 엘리트 가기는 조금 그런데. 부상 룬피 된단 말이야. 포식각 잘 보면서. 천천히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전투의 함성. 진성은 어차피 전장 생각하면 필요 없을 것 같고. 전투 최면 정도 는 나오면 좋지 않을까.
케이스를 넣었음. 타격 제거. 충격파. 충격파 조금 애매한데 좋긴 좋을 것 같은데. 주판 빨리 보는 게 더 이득 아닐까? 일단 앨리스는 피해야 돼. 파열. 몸 풀기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드로우 먼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흘려보내기 전투 체면 이런 거. 전투 체면이 1등상 같고. 자모는 주판 땡길 때는 필요 풀 건데. 근데 자모 안에 있으면 든든할 것 같기는 해. 봄멜 타격. 어? 봄타가 지금 주판이라 엄청 좋을텐데. 강화 안 돼 있었으면 고민도 안 했을 건데 강화가 돼 있으니까 조금 고민이 되네. 그래도 안 넣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흘려보내기가 훨씬 낫지 않나? 아 근데 두 장 들어오면은 애쉬게. 비피랑 같이 쓰면 템포 빨라지는 것도 있긴 하니까. 안돼, 내 쌍설군. 제거 너무 좋고. 이제 흘려보내기 정도만 먹으면 킬각 나오지 싶어요.
뭐야 이게? 하여간 스네코. 불도야. 주판 없었으면 안 넣었는데 주판 있어놓으니까 완전 좋지. 이게 템포다. 근데 PP도 같이 돌려야겠네. 상태 이상 카드 하나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무적이 날까 재물이 날까? 재물이 낫겠죠. 룬큐브도 룬반구도 다 괜찮을 것 같다. 심지어 검은 별도 괜찮을 것 같긴 함. 근데 산막에서 검은 별 먹어봤자 유물 두세 개 먹는 건데 차라리 룬큐브 먹지. 재물이 한 장 더 준다. 혈류도 들어준다. 이 정도면 저거 나오면 넣었나? 사혈. 코스트가 너무 모자라네. 진화는 에바고. 인공물 챙길 만한가? 도누 창방 다 인공물 3개라서 충격파로 못 가는데. 그러니까 이걸 먹어도 충격파로 못 가는 건 똑같은데. 근데 어차피 쪼개는 가면 때문에 제거 50골드만 있어도 되긴 한데. 아, 재물 괜히 썼다. 체력 아까운 줄도 모르고. 지금처럼 압축돼 갈 때는 상향이 별로
안 와닿겠네. 징끈 화염장벽 위압. 아니 1턴부터 화상 쏘는 거 봐. 저 망할 놈 저거. 소멸 카드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태우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래도 두 번째 화상 안 넣어서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아이씨, 아 좀 이러지 좀 마라. 근데 이럴 때 버티라고 포식 넣은 거니까. 마법꽃, 마법꽃 있으면 이제 재물 쓸 때 고민 안 해도 돼. 그냥 쓰면 돼. 너무 맞았네. 이렇게 맞을 필요는 없었는데. 근데 그냥 안일하게 맞는 이유가 이렇게 맞아도 텅스텐이다. 이렇게 맞아도 별로 맞은 것도 아니야. 드롭킥 좋을 것 같은데. 엄청 좋을 것 같은데. 도갈. 회복 가능. 무한 혈류 과도자 허접이죠 지금. 불품기 격돌 소용돌이 과도 잘 먹었습니다.
꼭 얼어붙은 날 전투체면 전투체면 지금 먹어야 되나? 먹는 게 훨씬 세긴 한데. 지금 능숙 그래서 능숙강선 먹으면 무한이긴 하네. 뭐 일단 잡아놓자. 잘 쓸진 모르겠는데. 100년 퍼즐 잘 나왔네. 기사회생 쓸 일 있나? 태우면 안 되는 카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능강 몸 때려볼까 그냥? 딜이 안 나오겠지? 나오네. 포식각 어렵지도 않은데 보고 가자. 아니 이런 길 계산 잘 못했네.
저게 왜 딱댐이야 근데. 딱댐 맞추라고 해도 못 맞추겠다. 여기서는 드로킹 못쓰지. 상태 이상 없이 간다. 적절한 기사였음. 아니 왜 또 일? 디디디딘. 재물은 강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드로가 워낙 많아가지고. 으아. 이번에도 혈류 지우가? 호사구팽 PP 지우는 게 더 낫지. 혈류는 드로우 하나 주니까. 뭐야 이거 맞아서 들어보자. 뭐야 이게. 따라다닷 그대여 따라다닷 오늘도 이거는 그냥 다 필요 없잖아. 아이고 이거 그냥 기사 쓸 거. 바보같이 했네. 수능 예비 소집일이었다고요? 아 근데 수능 나래 왜 방송 보고 있어?
드롭킥이 더 센. 오늘 해도 안 달라진. 수시 합격. 심장 허접해. 되게 좀 이상하게 세졌네. 승리. 사일런트는 뭐 추가하지? 거무가 제일 나을 것 같기도 하고, 환영살인마가 제일 낫겠다. 희희카드기도 하고. 히히카드. 환영살인마 강화하면 0코 치고는 좋으니까. 근데 결국에 저거 다음 턴 봐야 된다는 게 참. 드로도 한 장 빼먹고. 웰컴 머더러. 수능 공부는 재미없지만 대학 오면 나름 재밌는 공부하니 좀만 참으세요. 그리고 대학원 오면 더 재밌음. 리얼로다가. 대학원 가면 더 재밌잖아. 아, 비밀인데 이걸 말하네. 고개에 넣어놓을까? 왠지 이번에도 압축되게 느낌이? 오는 것인가? 키키의 니응루 대학원 너무 재밌어서 매일 새벽 1시까지 연구실 있었잖아 키키의. 아이, 너무 재밌어서 집에 가기 싫잖아. 신경독. 사실 4천왕 중에 최악체였어. 군대, 취업, 내 집 마련 언제 하노? 못해 그건. 포기하슈. 규준, 공포, 대단원. 아, 이걸 대단원을 못 먹네. 수능특 안 봐도 된. 결혼은 생각도 안 하는 당신은 도대체. 결혼 생각 없는 사람 요즘 되게 많을 텐데. 공포 탈출구 제거를 하긴 할 텐데 엘리트 잡기도 조금 힘들겠다. 반에서 3명이 결혼 생각하고 아이 생각은 하나도 안 한다고요? 그거는 애들한테 물어봐서 그런 거 아닐까? 공포 교살 독지르기 반이 10명이잖아요? 그러네. 애들이 결혼 생각을 왜 해? 애들이 결혼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하다. 하긴 옆에서 어른들이
결혼 얘기 많이 하면 생각할 수도 있겠다. 대학 가서 혹시 교수님이 밥 사준다고 하면 그린라이트니까 꼭 대학원 가라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비발놀림. 제비가 먼저겠지, 발놀림보다. 대학원생 다 여기 있었구만. 교수님한테 다 말해야겠다. 카드 한 장을 제거합니다. 수비 지울까? 환영살인마여가지고. 환살공포라 수비 지우는 게 낫겠는데. 청동비늘. 이거 엘리트 갈까? 솔직히 엘리트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공포 쓰고 깨워야죠. 대신 지금 쓰기 좀 아깝긴 하다. 아니 어떻게? 아 됐다. 그럴 수도 있지. 재수가 조금 없을 수도 있지. 와 미쳤다. 뭔데 이거? 쫄보 특 시체 폭발 상남자 특 아드레날린. 크게 먹으려면 아드레날린인데. 안전빵은 시체 폭발이고. 전문성은 변태임. 넘기기는 디펙트 좋아하는 사람임. 거위. 어? 갓빵을 못 먹네. 디펙트를 좋아하는 건 과로시밖에 없다고. 오해입니다. 수비 주자. 뭐 먼저 잡지? 이거? 예비 천적 단분사. 단분사가 2막에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또 쫄보픽 아닌가? 쫄? 이럴 거면 그냥 시풍 먹을걸. 너무 쎘다. 다 꺾.
이거 드로우 잘 나와야 되는데. 드로우 잘 안 나왔네. 키키루 디빵뽕 중괄호 2020. 크크루 디빵뽕. 오. 슬라임 잘 가고. 피해를 27만큼 두 번 줍니다. 대단원 웨슨? 난감 분사 쓴다. 어? 아이, 그래서 대단원 안 쓸 거야? 신뢰의 대단원, 신뢰의 룬 피라미드. 이제 상점 보면서 제거만 쭉 하면 된다. 이제 거의 무조건 제거만 봐야 된다. 제거가 곧 덱파워야 이제. 카스크 112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구독 감사합니다. 이제 환영살인만 노는 거 아니야? 어우, 왜 이렇게 잘 나와? 아이, 우물 먹으면 제거할 돈 없어지죠. 세 장 뽑는 카드 진짜. 어떻게 저런 카드를 만들었을까? 백댄 150, 100, 100. 탈출구나 예비. 탈출구가 한 장 차이 잘 잡아줄 건데. 예비냐 탈출구냐. 룬피라서 예비? 골드 또 얻은 거 좋네. 어? 순수? 순수는 또 약간 쫄보픽인데. 그래도 이거 쪼는 게 낫겠지. 함 쫄아준다. 쫄만해. 대단원 왜 이 코스트야? 아하. 쫄깃쫄깃.
아직 심장이랑 달팽이 수비 플랜 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담턴에 3장 들어오되니까 150. 보스 피가 300인데 150 때리니까 잡어. 형상이 이제 안전빵 되겠죠. 와 미친, 나 겁이 날 것 같아. 커피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 커피 할까? 아드레날린 믿고 3코덱 해보자. 제발 돈이 없죠. 공포 0000 중독 포션 어디다 쓰지? 두 개 있으면 24독인데 달팽이한테 쓸까? 화염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전천 찾아볼까? 체력 여유 있는데. 신성 지금 불 하나밖에 없어서 신성 괜찮을 것 같은데. 불이 하나밖에 없어. 지금 공포 아드레날린 이런 거 강화할 시간이 없는데 신성으로 강화하면 코스트 버는 상황이라. 180딜 어디 수판 없나? 개쎄네. 아니 중독 포션만 나와. 광기 헐, 내 미친 게
영상까지 태울까? 아이고야. 순수가 고개가 같이 나오죠. 싹 태우는 거. 킹기가더리 궤도가 좀 땡기긴 한데 리아카가 맞겠죠. 엘리트 하나 더 잡는 거 충분하겠다. 아이고 김깜파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이제는 잡았지. 고개 전략가 대단함. 이제 전략가 나왔으니까 스네골 똥중. 똥중은 전략가 있으니까 또 필요 없을 거 아니야. 강호도 못하고. 카드가 많아졌다고요? 뭐 좀 이상하게 좀 게임이 좀 바뀌었죠. 아이고 화상 넣는다. 디펙트 출시 이후 한참 예전. 아 화살 왜 썼지? 근데 죽였네 그냥. 환살 대단원 진짜 화끈하네.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대기면 환영살인마 필요없잖아. 아싸 유령 나오면 이제 승률 거의 100% 됐는데. 진짜 웬만하면 안 진다. 0%의 확률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엔트로피 고개 하나 더 나왔네. 지금은 필요 없지 싶은데. 아니다 고개가 맨 처음 시동 걸 때 도움 되는데. 맨 처음 순수 쓰기 전까지
아, 나 왜 포식각 보고 있었지? 아이언클래드 중독입니다. 물음표 가도 되잖아. 아, 제발. 입양 찬스. 달팽이 진짜 그만 깝졌으면. 달팽이 팁. 거 준내게 깝죽대네. 순수 없었어도 신성 없었어도 다 힘들었겠죠. 후반부에 운이 좀 좋아서. 아, 이거 신성 왜 안 나오냐. 작은 까카드라. 포션 뭐가 나을까? 도박? 도박 영액이 제일 나은가? 민트 포션은 사가죠. 하하. 허허. 헤헤. 허허. 신성 어디 갔냐? 신성 허접색. 다음 턴에 고개가 잡히긴 잡히는데. 대단원 위장크림. 위장크림 좋다. 신성 두두둥장.
내다 놓은 버려. 유령 써. 괜찮아. 쫄 필요가 없어. 이미 심장은 허접이야. 에이, 퍼펙트 어림도 없이. 환살 함 살려준다. 연골 손실. 뭐야, 왜 이렇게 세? 잠깐만. 한 대밖에 안 들어온대 나? 뭐지? 왜 제 피가 없어? 천하무적 왜 다 깎였어? 192 데미지. 아니, 한 대만 때려도 한 대만 때려도 천하무적다 차는데. 뼈 맞았어. 잠깐. 웰컴 너드러. 아니, 근데 디펙트는 결국에 저거밖에 없잖아. 재구성 시작할 때 들고 가려면 재구성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심장이라는 놈이 있는데 지가 글쎄 천하무적이래. 아니, 글쎄 자기가 심장이라는 사람인데 천하무적이래. 아파기 시작할 때 들고 가려면은 재구성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파기는 시작할 때 넣어봤자 굳이 등반하다가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재구성은 나중에 집을 타이밍이 안 나오니까. 과연 디펙트는 여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아이, 미친. 야, 좀 이상한데? 엘리트가 길막도 하는데? 재구성 도면 왔다. 재구성 도면 왔다. 번개 구체, 증기 장벽. 아, 이런 거 다 버리고 재구성 덱을 짜야 된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 재구성 뭔가 잘못됐어. 근데 재구성 뿔 힘민 2주는 거는 확실히 좋지. FTL 버퍼도 땡기긴했는데
융합은 되게 나중에 필요할 것 같은데. 재구성 드로도 꼴밖에 안 해. 서슴. 또 FTL. 코앞에 다가온 사망각. 이 디펙트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위기 탈출. 빤스런 성공. 아아아아아 흉신겐. 개같은 겐. 아 뭐야. 아 준대하기 싫네. 링부츠 따위에 기대니까 나약해지는 것이다. 디펙트가 사기라서 대충 하는 거죠? 대충? 니오가 저한테 카드 대충 줬잖아요. 아니 나한테 유성 타격. 아이 시작하되 유성 타격 줬는데 나보고 쓰라고. 아니 내가 뭐 저걸 어떻게 터보가 나온 것도 아니고. 아니 님이 유성 타격 들고 시작해보신. 탐색, 다중, 창공. 탐색밖에 없겠다. 헬월 미만잡. 행망치가 제일 낫겠지. 어차피 덱도 꺼워질 것 같은데. 불은 자는 곳이다. 아. 아.
이개같은것들안해이러니까디펙트맨마지막에했지피가낀거봐끝3연승과연정탄은희망정탄은자존심디펙터각가지양반을마주하면서우승을차지합니다디디디펙트아이고세상에미션성공아이고보리차님님미용반어후원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아이고감사합니다아저거유성타격나온게너무에바여서아감사합니다아이고고맙습니다아이고감사합니다아파기유타과연그게될까